이병기 비서실장님. 그러면 나는 검찰에 먼저도 출두해서 수사받을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얼마든지 나가 있는 거예요. 예,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저는 뭐 자기의 연연은 연연하지 않으시죠? 예. 사람은 아닌데 리스트에 이름 올랐다는 걸 가지고 제가 사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진정으로 맞지 않다는 거고요. 김영기 비서실장님,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시죠? 그렇죠. 보고 봤다는 거예요. 그리고 허태열 청와대 전전 비서실장,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, 이병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현 비서실장, 세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고요. 그리고 통문종 친박 실세 의원, 유정복 인천시장, 서병수 부산시장, 홍준표 경남지사, 거기에 얼마 전 사퇴하게 된 이완구 총리. 자, 이게 그 명단입니다. 그렇죠.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뚝 떨어뜨리는 명단이에요. 뚝 떨어뜨리는 이름이고요. 이 정도 되면 청와대에서 사과해야 맞죠? 유감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? 사과가 맞나요? 지금 뭐 다른 분들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올렸지만 제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제 이름이 오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